안녕하십니까, 장영진입니다. 오늘의 재료는 병아리콩입니다. 병아리콩에 단백질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건 다들 아시죠? 근데 하나 좀 문제가, 단백질 소화하는 데 좀 문제가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.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키위를 준비했습니다. 키위는 연육작용이 뛰어나 우리가 고기 잴 때도 많이 넣잖아요. 단백질을 분해하는 데는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병아리콩과 키위를 사용해서 맛있는 주스 만들어 볼게요. 삶는 거 위에 보세요. 병아리콩 삶은 거 냉장고에서 어제 저녁에 삶아서 놔뒀던 거고, 요거는 그 병아리콩 삶은 물입니다. 그리고 여기 소금 약간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요건 꿀이에요. 지금 레드키위를 사용하는데 키위는 어느 거라도 상관없으세요. 그냥 이대로 갈아주시면 돼요. 병아리콩 키위 주스 드시고 운동하시면 근육이 붙습니다. 한 잔 어떠세요? 네, 생각보다 상큼해요. 저는 맛이 뭔가 텁텁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부드럽네요. 키위의 작용이야. 아침 대용으로 딱 좋겠네요.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.